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집안일. 집안일을 하다. 방을 치우다. 물건을 정리하다. 설거지를 하다. 빨래를 하다. 옷을 세탁소에 맡기다. 세탁소에서 옷을 찾다. 옷을 다리다. 장을 보다. 화분에 물을 주다. 강아지에게 밥을 주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쓰레기를 버리다. 어휘와 표현, 집안일. 집안일, housework. There are lots of house chores. 집안일이 많아요. First, 집안일을 하다. 방을 치우다. 물건을 정리하다. 설거지를 하다. 빨래를 하다. 옷을 세탁소에 맡기다. 세탁소, laundry cleaners. 세탁소에서 옷을 찾다. 옷을 다리다. 장을 보다. 화분에 물을 주다. 화분, flower pot. 강아지에게 밥을 주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쓰레기를 버리다. 듣고 따라하세요. 집안일을 하다. 방을 치우다. 물건을 정리하다. 설거지를 하다. 빨래를 하다. 옷을 세탁소에 맡기다. 세탁소에서 옷을 찾다. 옷을 다리다. 장을 보다. 화분에 물을 주다. 강아지에게 밥을 주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쓰레기를 버리다. 문법 고 있다. 1번, 투이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2번, 아까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가 전화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문법 고 있다. 고 있다 has two meanings. First, when we do something right now, we can use it. Now, I'm teaching Korean.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Second, when we describe someone's outfit, we can use it. I wear pants. 저는 바지를 입고 있어요. Today, 고 있다
is used as a present meaning. 1번, to is 지금 뭐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부엌, kitchen.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2번, 아까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까, a few minutes ago. Why didn't you pick up the phone a few minutes ago? 미안해요. 수진 씨가 전화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I was changing clothes. 연습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연습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다.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It's a practice book. 고 있다. 2번, 3번, 4번 하세요. 같이 해요. 2번,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아니요,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고 있어요. 3번, 민수 씨, 지금 집에 있어요? 네, 요리하다. 요리하고 있어요. 4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책을 읽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대화 1. First, let's listen without watching the textbook. 사과, 할 일. 대화 1. 여보세요? 타완 씨, 저 투이예요. 타완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을 치우고 있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래요? 그럼 청소 끝내고 오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청소 끝내고 갈게요. Okay, let's listen once again. While you're listening again, catch the answers of the two questions. 여자는 남자에게 왜 전화했어요?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과, 할 일. 대화 1. 여보세요? 타완 씨, 저 투이예요. 타완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로 올래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을 치우고 있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래요? 그럼 청소 끝내고 오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청소 끝내고 갈게요. Let's check the answer simply. 여자는 남자에게 왜 전화했어요? 여자는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세요. 말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어요. 2번,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남자는
방을 치우고 있어요. Let's look at the dialogue. 대화 1. 여보세요? 타완 씨, 저 투이예요. 타완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을 치우고 있어요. 방을 치우다, 방을 치우고 있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했어요. Actually, 지저분해서 방을 치우고 있어요. We can say shortly, 지저분해서요. 그래요? 그럼 청소 끝내고 오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It'll take some time because I'm cooking various food. 여러 가지 음식. 알겠어요. 그럼 빨리 청소 끝내고 갈게요. 끝내다, 끝내고 갈게요. 같이 읽어요. 여보세요? 타완 씨, 저 투이예요. 타완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을 치우고 있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래요? 그럼 청소 끝내고 오세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청소 끝내고 갈게요.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